네, 신원식 의원입니다. 장관님, 피살 전에 왜 대북 채널 아까 전에 질문하듯이 왜 이거 가동 안 했습니까? 우리가 뭐 현장에서 실수입니까? 아니면 북한 쪽으로 채널을 가동하지 말라는 특정 지시가 있었습니까? 아니 뭐 특별한 지시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때 이제 그뭐 여러 가지 고려를 했었는데 우선은 그 해경 주도하에 있는 탐색 작전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조금 뭐 이제 시차가 있지만 뒤에 이제 첩보를 입수해서 그걸 막 조각 맞춤을 하고 있었고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오전에 채널은 가동 안 했다 하셨는데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아서 특히 접촉 해역에서 실종 사건이 생기면 북한이 뭐 응답 안 하게 하고 끊어는 데는 대책이 없죠, 그죠? 그렇다더라도 우리는 뭐 수십 편, 수백 번 전화 받을 때까지 계속 가동을 하고 통일부에서는 당국 간 채널을 적십자 채널을 모든 채널을 가동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꼭 이번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의원님 네. 저기 그 이미 전군 지휘관회의를 통해서 그런 이제 좀 매뉴얼의 미흡한 점이라든지 이걸 우선 조치는 해놨고 앞으로 저 꼼꼼하게 더 따져서 체계를 완전히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체계를 완전히 갖춘 거를 뭐 시간이 너무 촉박할지 모르겠는데 종합국감 때 앞으로 그런 유사 상황이 생기면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미비한 점을 어떻게 보완하겠다고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사후에 하는 건 사실 사후 약방문입니다. 일단 생명을 구해놓고 봐야지 나머지 뒤에서 뭐 누가 잘했니 뭐 경황이 뭐니 따지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사실은 뭐이 문제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SI 노출 문제에 대해서 너무 팩트 위로 뻔한 사실을 가지고 너무 이거에 좀 왜곡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황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몇분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정확하게 조사해서 필요시 책임을 묻는 것은 장관께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사실은 이게 다 언론 발표, 정부 발표에 보도된 것 그겁니다. 그러니까 9월 23일 09시 대통령께 1차 대면 보고하고 9월 24일 09시 2차 대면 보고합니다. 그때 대통령께서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려라. 그래서 2시간 후에 국방부가 발표를 합니다. 11시에. 세 가지입니다. 핵심은. 월북 정황이 있는 것 같다. 총격 이후 기름을 부어서 시신을 훼손했다. 세 번째 상부 지시인 것 같다. 이거 맞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발표했죠. 그리고 16시 이제 국방위가 열렸고 나중에 비공개 회의에서는 이세 가지 사항의 경과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보안 서약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저하고 한기호 의원하고 우리가 보안 서약도 하고 이게 SI니까 우리 당 의원들은 일체에 대해서 혹시 기자들이 궁금해서 전화 오도록 응답하지 말자. 그리고 저는 아마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올것 같아서 솔직히 이게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MBC 시선 집중 제가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제가 못 나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좀 송구스럽지만은 그런데 그날 그 동일 방송에서 우리 여당인께 나오셔서 밧줄, 해군 지휘계통, 사살, 방독면 쓰고 불태우다 다 말씀 그날 솔직히 그 비공개 회의했던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4일 후에 유수 공장에서도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 밝히신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 당 의원들 중에서 이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건 없습니다. 그냥 이 발표된 그 내용을 다시 물으면 뭐 그게 뭐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다 이 정도로 간접 시인을 했지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10월 4일 날762 문제 우리 조영 대표가 이야기했는데 그 10월 3일 날 보도됐던 겁니다. 보도는 청와대 발로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기자들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오퍼를 전제로 했는데 몇 군데 신문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특정 매체는 청와대에서 고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날 조영 대표가 그걸 보고 했어요. 어제 존경하는 우리 홍준표 대표님께서 야당 의원들이 원내대표한테 당연히 보고해야 된 하는 게 당연한 거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우리 당이 아니시기 때문에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저희가 한겨울이나 저희가 조영 대표한테 우리 비공개 받은 걸단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그 조영 대표 보고 762기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내가 10월 4일에 물었어요. 오후에. 그랬더니 어제 조선일보하고 연합뉴스 보고 알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이제 더 이상 제가 여기 이 같은 공간에 있는 분들이 다음날 인터뷰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뭐 불편해서 저는 그런 말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네. 아, 다른 거 하다가 시간을 봐버리거든요. 자, 그 다음 9월 24일 날 11시에 국방부가 국민에게 발표한 내용은 사실에 기초한 거죠? 그때까지 정황을 기초한 겁니다. 아, 그게 사실이죠, 그게? 지금 이제 조금 이제 더 확인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 일단 그때까지 정황을 발표한 겁니다. 그 북한 전통문은 거짓말 아닙니까, 그죠? 아, 이제 일부 차이가 있다고 현재 보여지는 것이고, 그걸 좀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그러면 만일 그렇게 그게 확신이 안 들면, 아, 어떻게 제 대내외 다 보고 있는데 전 국민을 상대로 그렇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고 그때 작전본부장께서 나오셔서 단호한 우조로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고 했는데, 만약 장관님 말씀이 그게 시신훼손에 대한 것이 굉장히 열어놓고 아주 가설일 뿐이고 굉장히 확실한 정보가 아니라고 그러면 그 말씀 안 하셔야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좀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예. 예,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준 의원님 질의.